안녕하세요 친구들, 갬김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마리오 파티 9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나라라 킬러 제트예요. 갬김은 지금 루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킬러 모양의 제트기를 타고 이렇게 와 왔다 갔다 하면서 으악 부딪히면 안 돼 루이즈. 예,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에 가야 되는데 방해물에 부딪히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부딪히지 않게 와 멋지게 잘하고 있는 루이즈. 갑자기 뻐끔 폴라한테 부딪히고 말았네요. 하지만 괜찮아 루이즈.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가다 보면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직까지는 방해물 한 번 부딪히고 또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과연 루이즈 몇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려가고 있는 루이즈. 이렇게 바닥의 부스트를 이용해서 속도를 더 높여주고 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자고 루이지. 이렇게 우리들이 왔다 갔다. 친구들은 벌써 들어갔나 봐요. 지금 루이지도 열심히 가서 우와 그래서 3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엉금엉금이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빙상 술래잡기예요. 겜겜이 선택한 루이지와 그리고 마리오, 와리오가 같은 팀이고 엉금엉금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떨매들은 바깥에 있는 우와 레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엉금엉금은 요리조리 갈 수 있는데 지금 세 친구의 썰매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꾸자꾸 엉금엉금이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있어요. 이렇게 루이지가 뒤쫓아가고 있는데 으악 아깝다 마리오랑 좀 부딪힌 루이지.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엉금엉금이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 맞췄다 맞췄다. 우와 지금 4초를 남겨두고 엉금엉금을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번 게임은 루이지 마리오 마리오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선 안에 가더라예요. 지금 와리오가 루이지랑 마리오 그리고 엉금엉금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으악 마리오 벌써 잡혔어요 친구들. 엉금엉금도 벌써 잡히다니 그럴 수 없지. 루이지가 열심히 도망다니면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요리조리 우와 정말 빠른 속도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래도 루이지가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걱정하지마 루이지가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10초 이제 5초 6초 남았는데 시간 안에 루이지가 갇혀지지만 않으면 우리 팀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1초 남았다. 우와 성공.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 마리오 엉금엉금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와르르와 카드 외우기 배틀이에요. 지금 앞쪽에 거대한 와르르가 있는데 와르르가 보여주는 카드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겜겜은 루이즈를 선택을 했고 먼저 첫 번째 8장의 카드 중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과연 어떤 카드일지 잘 보고 있다가 와르르가 지금 빨간 카드 위에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루이즈랑 이렇게 어? 루이즈가 빨간색이었나? 루이즈가 좀 헷갈리는데 다행히 빨간색을 잘 선택을 했어요. 마리오만 잘못 선택해서 공격을 못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공격하는데 성공. 이번엔 두 번째 점점 카드가 많아지는데 이번엔 과연 조금 헷갈리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파랑, 빨강, 초록색 한 가지인데 어? 빨강, 파랑, 초록. 어? 오! 마리오가 먼저 선택했다. 지금 마리오가 누른 곳을 우와, 지금 선택을 못하다니 너무 늦게 선택해도 안 되고 잘못 선택해도 안 되는데 아쉽게 루이즈는 선택을 늦게 해서 공격을 받았네요. 마르르가 조금 화가 난 것 같은데 다시 친구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번엔 어떤 곳에 카드가 숨어 있을지 잘 보고 카드를 외웠다가 헷갈리지 않게 잘 보고 이번엔 아마 카드가 이것 봐요 친구들 카드가 위치가 바뀌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여기 이번에 여기 이렇게 루이지가 카드를 선택하긴 했는데 아깝다 잘못 선택했대요. 아무도 지금 똑같은 카드를 선택한 친구가 없네요. 그렇다면 다시 이번엔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먼저 헷갈리지 않게 잘 보고 있다가 이번엔 과연 어떤 카드를 고르려고 할까요? 어? 노란색이다. 노란색. 루이즈는 지금 다행히 노란색 카드를 준 것 같아서 잘 선택을 했고 성공. 그리고 지금 친구들이 마리오만 빼고 모두 노란 카드를 잘 선택했네요. 그래서 공격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번엔 카드가 더 많아졌는데 과연 이번엔 어떤 카드가 숨어 있을지 잘 보고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번엔 노란색. 이쪽에 카드가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일까요? 와 다행히 루이지는 노란색 카드를 잘 선택했고 다른 친구 마리오랑 루이지가 노란색을 잘 선택을 해서 파이널 어택으로 3점을 더 획득을 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행운의 핀볼이에요. 앞쪽에 있는 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꼬린 지점에 가야 되거든요. 겜겜은 루이지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르지? 여기 가운데 공을 선택한 루이지. 다른 친구들도 모두 공을 선택을 했고, 이제 대굴대굴 공이 굴러가다가 꾸역 마리온 지금 공이 구멍에 들어갔는데, 저렇게 좌우로 흔들면 빠질 수 있고, 루이지 공도 열심히 굴러가고 있고, 아직까지 장애물에 크게 방해받지 않았고, 으악, 다행히 루이지 공은 우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친구들, 루이지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엉금엉금, 세 번째는 짜잔, 우와 와리오까지 들어왔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3단 로켓을 날려라예요. 세 가지의 조작 버튼으로 로켓을 높이 날리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1번 버튼, 우와 콩콩콩 열심히 루이지가 눌러주고 있고, 이렇게 꾹 누른 다음 이번엔 다시 2번 버튼, 우와 열심히 버튼을 누르고 있는 루이지. 이번엔 마지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로켓을 더 높이 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기. 모두 다 종료가 되었고, 이제 로켓이 발사될 건데, 친구들의 로켓의 문이 닫히고 준비 발사. 과연 어떤 친구의 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작은, 우와 루이지가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거든요. 점점점 아직까지는 루이지의 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은 다시 한 번 더, 우와 마지막에 친구들 마리오가 역전을 하고 있네요. 루이지가 가장 못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다시 마리오랑 엉금엉금. 우와, 마리오가 가장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또르르 볼 기울이기예요. 지금 원반 안에 있는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와, 뱀뱀은 지금 루이지를 선택했는데, 루이지가 지금 침착하게 연속으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와, 이렇게 불이 들어온 곳으로, 우와, 공 떨어졌다. 그러나 루이지 바로 떨어지다니. 이렇게 불이 들어온 쪽으로 잘 기울여서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루이지. 또 떨어졌지만 괜찮아, 루이지. 우와, 근데 공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균형 맞추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우와 공이 또 떨어졌어. 괜찮아 벌써 끝났네요 친구들. 우와 마리오의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요리조리 하늘 건너기예요. 지금 하늘 높이 올라와 있는데 장애물을 잘 통과해서 목적지까지 떨어지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깜짝 놀란 루이지. 갱갱은 루이지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쉽지 않게 조심히 잘 점프를 하고, 여기서 세 번을 떨어지면 탈락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잘 점프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움직이는 것도,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가자. 짠! 점프!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건가 봐요, 친구들. 엉금엉금은 한번 떨어져서 다시 올라왔고, 이렇게 구름을 통해 이렇게 도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점프를 높이 해서, 띄워와! 이렇게 점프! 한 번 더 점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띄웅띄웅 열심히 점프를 해서 가는 루이지. 우와,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갔어요,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안전하게 잘 들어왔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장작팩이 1등이에요. 앞쪽에 나무통이 나올 건데, 더 빠른 속도로 도끼를 내리쳐서 나무를 쪼개야 되거든요.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우와, 루이지가 제일 먼저 했어요, 친구들. 갬갬이 루이지를 선택했는데, 잘 보고 이렇게, 이번엔 와리오가 먼저 하다니. 이번엔 잘 집중을 했다가, 이렇게, 우와 루이지가 두 번째 성공. 이제 한 개만 더 성공하면 되는데, 우와 폭탄을 조심해야 돼요 친구들. 이렇게 웅크리지 않으면 마리오랑 마리오처럼, 우와 말하는 사이에 엉금엉금의 기회를 잡아가다니. 이번엔 다시 이렇게, 우와 성공. 루이지가 세 번째까지 모두 성공을 시켰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대포 해변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대포를 발사해서 앞쪽에 있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루이지가 잘 보고 조절한 다음 빵! 발사했는데, 너무 멀었나봐요. 다시 좀 더 아래로 해서, 이번에도 좀 멀다니, 다시 루이지 조금 더 아래쪽으로 해서 발사를 짠! 했더니, 우와 터졌다. 이번엔 다시 오른쪽에 있는 공성을 터뜨리기. 이렇게 과연, 우와 성공! 제일 먼저 성공했어요 친구들. 다른 친구는 지금 와리오만 하나 성공을 했고, 아직 마리오랑 엉금엉금 성공을 못했는데, 마리오랑 엉금엉금 방금 하나 더 성공을 했고, 이제는 과연 누가
마리오가 두 번째로 성공을 하고 마리오까지 성공을 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유적 술래잡기예요. 지금 앞쪽에 마리오가 친구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잘 피해서 마리오 잠깐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으아, 조심해. 벌써 루이지는 잡히고 말았네요. 뱀김이 선택한 루이지는 너무 잡혀서 지금 어지러워하고 있고, 지금 마리오랑 엉금엉금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과연 마리오가 성공할 수 있을지. 마리오랑 엉금엉금이 잘 피하는데 엉금엉금 조금 더 힘내라고. 이렇게 잘 다니고 있다가 이게 지금 아직 안 잡혔는데 이제 5초 정도만 남으면 되거든요. 과연 으악, 아슬아슬 엉금엉금이 정말 열심히 피해서 다행히 시간이 다 초과가 되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 마리오 엉금엉금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곰바 볼링이에요. 앞쪽에 있는 곰바를 더 많이 맞추는 친구가 승리하는데 겜겜은 루이즈를 선택했거든요. 지금 순서를 정하는데 마리오가 가장 무난한데요. 마리오가 과연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침착하게 벌써 던져줬는데 처음엔 잘 맞았지만 뒤쪽에 조금 맞아서 결과는 모두 6개가 맞췄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엉금엉금 차례인데 과연 엉금엉금은 너무 빨리 던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맞아서 과연 결과는 모두 9마리를 맞췄네요. 이번에는 루이지 차례. 루이지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방향을 잘 보고 이쪽으로 올 때 해야겠다. 잘 보고 이렇게 던져서 우와, 아깝다. 처음엔 잘 맞았는데 뒤쪽에선 조금 못 맞췄네요. 그래도 루이지 9마리 성공. 이번에 마지막 마리오 차례인데 과연 마리오가 몇 마리를 맞출 수 있을까요? 곰바가 앞쪽에 너무 일렬로 서 있을 땐 맞추기가 더 힘든데 마리오 과연 몇 마리를 맞췄는지. 마리오는 7마리 성공.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즈랑 엉금엉금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버튼 암벽타기예요. 앞쪽에 있는 버튼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잘 눌러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면 루이즈 선택해서 지금 버튼을 하나 둘 열심히 누르고 있고, 틀리지 않아야지만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잘 올라올 수 있거든요. 우와, 이제 하나 남았다. 우와, 괜찮아 이제 하나 성공. 루이지가 지금 10초 만에 올라와서 1등을 차지했고, 두 번째는 마리오, 그 다음은 엉금엉금이 올랐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가 1등.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고 미니게임을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